사람 사는 집 같아서 살만 나네, 어? 당신이 요즘 화를 안 내니까 살만 나네. 애처럼 사람 말을 따라하고 그래? 용기가 요즘 내 말 따라하는데 재밌더라고. 아이, 공부 열심히 하네. 아는 용기가 진짜 그렇게 좋냐? 진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키운다고 그랬겠어? 난 말이야, 우리 사이에 진짜 아이가 있었으면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라도 착하게 살았을 거야. 왜 사람 말을 안 믿어? 당신이 안 믿겠지만 난 당신 돈만 보고 좋아한 거 아니야. 물론 뭐 돈 없었으면 안 좋았겠지만. 이혜원이가 날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당신 아들하고 나 사이에 그런 비극은 안 생겼을 거야. 나하고 윤지창 거래하기로 합의 봤었고 난 떠나기로 했었으니까. 내가 이혜원 시아버지인 걸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당신 전부인 지키겠다고 먼저 선 넘은 건 이혜원이야. 그러니까 다 이혜원 탓이야.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. 그렇다고 널 용서한 건 아니고. 내가 용기 잘 키우고 당신 옆에서 당신 잘 보필하면 당신도 날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? 물론 시간 한참 걸리겠지만. 오늘 이혜원 집 앞에 없던데 병원에 실려갔나 봐. 아까 네 계부가 혜원이 어디다 빼돌렸냐고 고함 지르는 거 보면 병원에 안 간 것 같고 가만히 있으려는 아니니까 뭔가 꿍꿍을 부리고 있겠지. 그래봤자 날개 다 꺾인 이혜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. 다 자기 손바닥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? 일단 꼴 보기 싫은 이혜원 집에서 안 보니까 좋고 당신 곧 대표이사로 취임할 거고 난 용기랑 사이 좋고 미국으로 쫓겨난 이준모 출국 금지 당해서 한국에 발 붙일 일 없고 이혜원 오른팔이던 백성윤이도 돌아섰고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한테로 향하고 있다니까? 기운이 우리한테? 이제 당신 건강만 하면 만사 오케이야. 만사 오케이겠지.